화강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의 인물 가운데 노아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홍수 심판이 앞으로 도래할 것은 아닌데 노아의 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죗덩어리 속에 묻혀있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한 가지를 보시고 쓰시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 단어로 압축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관해 하신 말씀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외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장 먼저 정장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앞으로의 홍수 심판이 온 세상에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실 때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던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작은 나룻배가 아닙니다. 거대한 모든 짐승, 가축, 종류대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거대한 배였습니다. 청청 맑은 하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에 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닌 오랜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분명 마지막 시대입니다.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지금 내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노아같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고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교회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한쪽 길을 돌아서 한쪽 길을 흘러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를 들으면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세상 위인의 이야기, 세상 어떤 픽션, 아니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세상 소설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바로 아모스 8장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이르면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좋은 사마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세상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소개하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66권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노아, 이 사람은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시대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감동을 받고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제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고 오늘까지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에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신실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 묵묵히 기도하며 그리고 봉사하며 충성을 다한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5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전을 향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부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세계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늘 마음은 성전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까? 성전을 향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정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나라에 비위를 맞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신앙은 철저한 순교자적인 신앙이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면 사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루 세 번씩 항상 정해진 시간 속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창을 엽니까? 예루살렘이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 신앙이 늘 성전을 향해서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수말리 길에서 그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항상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다니엘 같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신앙을 흔들 때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약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흔드는 때가 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흔들어댈 때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 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언제 택하실까요? 평안할 때 택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봄이 되면 모내기를 할 때는 이 쭉정이에 들 때는 태풍이 오지 않습니다. 참새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곡식이 연그러질 때, 추수 때가 되면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신앙이 익어질 때, 응답이 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이 가을에 몰아친다는 사실입니다. 다 휩쓸고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밭에 있는 벼이삭이 날지라도 쓰러지는 벼이삭이 있는가 하면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이삭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 썩어버립니다. 들지고 와서 그것을 갉아먹어버립니다. 같은 나무인데도 태풍이 휘몰아칠 때, 폭풍과 휘몰아칠 때에 같은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도 떨어지는 열매가 있고 끝까지 남아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견실해라.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이 고난의 풀무가 무엇입니까? 풀무는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이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고난의 풀무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미세먼지, 온갖 질병을 새하루 속는 수많은 질병들 그 속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파묻혀서 지금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미세먼지를 들이키고 내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방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지진이 계속됩니다. 하늘과 땅에 물은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땅도 썩어버렸습니다. 썩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마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화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동안 믿음을 지키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내년을 향해서 아무리 고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남을 깎아내리지 말고 남 죽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땅에 오실 때 사람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말씀은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을 계속하게 되면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 입에다 부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 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문할 때 주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우리 주님은 사형 집행장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겸손을 얘기할 때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가장 겸손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항상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을 작은 사소한 일도 다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약한 믿음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항상 성도와 성도 관계를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겸손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실 때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전제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7절 말씀만 붙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로 이 겸손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에게 생각을 주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5편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동방박사 흔히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지시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지금 왔던 길이 아니다. 내가 나한테 준비해 놓은 길이 있어. 이 길 가라 말씀합니다. 마귀도 모르는 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신년 새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다른 길로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내려다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살피신다는 말씀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버립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려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살리시리라. 굶주린다는 건 뭘 말씀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와 때를 맞춰서 반드시 적당한 때에 이른비 늦은 비를 내리시듯이 항상 가정이 궁핍하지 않도록 사업이 어림이 없도록 내 인생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내시는 오늘 경제적인 축복과 풍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또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며 건져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둘러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 천사가 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둘러있다는 건 뭘 말입니까? 애와 쌓아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 자리에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일체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 못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주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시라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저는 또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지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자신을 내 신앙 과연 어떤 신앙이었을까? 나는 헌금다운 헌금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나는 기도다운 기도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나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예배다운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한 번쯤은 반문의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 반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며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마 최소한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정에서 부부가 사소한 한두 번 말다툼이라도 안 해보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혈기를 많이 내는 사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 마귀를 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파충류 가운데, 모든 덜짐승 가운데 가장 혈기가 많은 파충류가 뱀입니다. 이 사단령이 지배해버리면 악한 영이 들어갈 때 혈기가 충만해집니다. 반면에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주어집니다. 내 마음에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불을 끌어내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도 사람에게 마음속에 혈기를 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내년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 다툼이 없게 해주세요. 더러운 말을 주고받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내는 일이 없도록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 관계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오늘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내게 세상적인 것을 많이 내가 소유하다 보니까 나보다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 또 많은 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권력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도,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도, 내가 너에게 손을 펴도, 여기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교회에서 가까이 교회 안으로 가까이 오라고 손짓합니다. 늘 부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종들 입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때로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너에게 손을 폈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러운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언제든지 재앙이나 재난이 갖가지 수많은 새하를 숨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에게 문제가 닥칠 때, 폭풍우처럼 몰아칠 때, 너에게 재앙이 닥칠 때 너는 나를 부를 것이다. 살려달라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소리치고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지도 내가 너 부를 때 너는 돌아보지도 않았지 않느냐. 너가 재앙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보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 보배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 보배라면 오늘 시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보배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어떤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바위덩어리 맡은 금덩어리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내가 존재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는 영원하신 보배가 되시는 것을 뭘 말씀합니까?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도 그것에 가장 귀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매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늘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은 이 땅에서도 잘될 것이고 저 천국에 돌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고백에 항상 신앙생활에 경건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에 천국에 돌아갔더니 그곳에 왕들이 앉는 천년 보좌가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갖는 자리가 있습니다. 왕의 보좌들이 있는데 그곳에 앉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증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느라고 목베임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 철저한 이 믿음을 가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디 앉습니까? 왕의 보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리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오늘 사랑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